한 주간 가장 핫한 뉴스의 댓글 하나 보는 대낮의 댓글 뉴스 황영준입니다. 사랑의 불식착, 명절 결방? TVN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이 설 연휴인 25일, 26일 결방한다고 전해졌습니다. TVN 측은요, 이날 사랑의 불시착에 대처해 사랑의 불시착 스페셜 그리고 영화 극한 직업이 편성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해합니다. 스태프와 배우들 모두 최고의 컨디션에서 최고의 작품을 만들길 기대하겠습니다. 어제 방송 보니 손혜진 약간 감기 걸린 듯 하더라고요. 그 목소리 듣고 다음 주 결방이라고 생각했다. 명절에 결방이라고요? 후라이까지 말라우. 영화 필요 없고 제발 본방 틀어줘. 어떻게 2주를 기다려. 유치한 설 특집 방송보다 훨씬 재미나던데 이걸 왜 결방시키고 난리야. 저는 휴방 찬성이요. 명절엔 저는 바빠서 못 볼 테니 제작진도 하루 이틀쯤 쉬면서 재정비하세요. 며느리인 전 고맙네요. 시댁에선 일하고 이거 못 봐요. 결방 안 됩니다. 이런 도덕 없는 방송국 에미나이들이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여기에 극소수의 댓글도 달렸습니다. 사랑의 불시착 결방하지 말고 방송해주세요 제발, 이라고 아이디 평양 시청자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 이 북한도 보는 거예요? 황영진의 한마디입니다. 아, 사랑의 불시착 보니까 저번에도 2회 결방했고 이번에도 2회 결방하면 총 4회인데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사랑의 불시착 16부작이지 않습니까? 4회 플러스에서 20부작으로 만들면 됩니다. 제가 대낮의 핫클 뉴스 황영진이었습니다.